안녕하세요. 아그리뮤트 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비춥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카메라를 간단하게 틀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오디오 제품 발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제품 발열이 퍼포먼스와 그리고 고장에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나 질렀습니다. 바로 레이저 온도계입니다. 레이저 온도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품의 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발열이 심하다고 알려진 제품들도 고장과 아무 이슈가 없고요, 퍼포먼스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품 고장은요, 발열이 문제가 아니라 운입니다. 한평생 저처럼 장비를 몇년 동안 끄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도 고장 이슈 없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전기를 잡아먹는 장비들을 거의 1년 내내 안 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품 고장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하고 책임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이 고장 난다면 발열이 문제가 아니라 운이 없는 겁니다. 재수가 없다고도 하죠. 자, 하나 더. 내장 DSP, CPU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발열이 좀더 심하고, 그리고 전면 패널이 터치패드이거나 좀 발광 다이오드라 그러죠. 발열, 제품, 전열 기구, 빛이 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발열이 심합니다. 열이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열이 난다 한들 컴퓨터 CPU나 그래픽 카드처럼 막 8, 90도까지 피크 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만졌을 때는 좀 따뜻하고 뜨겁게 느껴질 수 있으나 목욕탕에 갔을 때 열탕보다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케바케긴 한데요, 하이엔드 고퍼포먼스를 내주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발열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저는 뭐 기술자나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초하이엔드 제품군들 중에서 열이 적게 나는 제품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 라인 중에서도 팬이 두세 개씩 달려있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대 제품에선 발열이 좀 심한 애들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들 중에서는 열이 많이 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평소에 잘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가 컨버터 렉장에 끼워놓고 손으로 만질 일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고장 안 납니다. 고장이랑 발열이랑 상관이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온도계를 샀잖아요. 자, 온도 하나씩 좀 재볼게요. 아웃보드 컴프, 버스 컴프레서. 만져보니까 여기가 제일 뜨겁더라고요. 온도 보이시죠? 자, 5500입니다. 자, 데드 컨버터. 얘는 안킨 거예요. 전원이 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맥북 에어. 제일 뜨거운 부분. 자, 아폴로 X4. 아폴로도 뜨겁기로 유명하죠. 자, MT48. 자, 베이비 페이스 프로 FS. 자, 제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요, 1600니트 프로 모니터입니다. 일반적인 모니터가 아니라 프로용이라서 1600니트 모니터 중에서도 최고 사양, 밝은 밝기를 자랑하는 모니터이고, 얘는 심지어 여기 팬도 달려 있어요. 모니터 뜨거우면 팬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 스피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KH420이에요. 방열판 달려있는 스피커입니다. 자, 제네렉 8351 8361입니다. 자, 모니터 뒤에 한번 더. 이번에 재볼 거는요,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2080입니다. TI. 엔비디아 2080 TI입니다. 자, 램,
메모리. 자, 온도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온도계로 재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건지, 열이 얼마나 나는 건지 직감이 안 되실 텐데, 이거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7, 80도 되는 것 같지만, 5, 60도 되는 것 같지만, 34도, 33도, 많이 올라가면 40도예요. 우리 신체 온도 36.7도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거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뜨겁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이 정도 됩니다. 고장과 퍼포먼스에 관련 없이 팬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팬 소리 거슬립니다. 사실입니다. 뭐 근데 좋은 제품들 중에 뭐 뜨거우니까 팬이 달려 있는 제품들이 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분들이 팬 있는 제품들을 좀 꺼려하시거나 쓰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집에서 녹음한다거나 방구석에서 녹음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는 그팬 소리보다도 사실 주변 노이즈들이 꽤 많습니다. 컴퓨터 팬 소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 안에서 나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인지하는 노이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스 안에서 그 정적하고 고요한 그 느낌이 아닌 뭔가 우리가 항상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노이즈들까지도 사실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이크 프리앰프의 게인을 30dB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룸에서는 진짜 조용한 곳이 아니고서는 주변 소음 다 수음됩니다. 완전 마이크가 말도 안 되게 수음 레벨이 작은 마이크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방에서 홈스튜디오로 마이크 녹음하시는 분들은 보통 20dB까지 올리는 것도 주변 소음이 다 녹음이 돼요. 우리가 잘못 느끼는 노이즈들까지 다 수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15dB, 18dB,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녹음을 뜰 건데, 아니면 더 줄여가지고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주변 소음이 녹음이 안될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팬 노이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퀄리티의 음질의 사운드의 곡들을 들었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방구석에서 녹음해가지고 내는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온도에 민감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장 안 나고요. 아무런 문제 없고 퍼포먼스 이상 없습니다. 그냥 음악만, 오디오만 오질락에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